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공군 제1 전투비행단. 공군 제1 전투비행단 다덕왕을 찾아라. 팀 이름이 독서 FMB예요. 우와. 우와. 와. X입니다. X입니다. 오, 자신 있게 했는데요. 티가 딱 났습니다. 선생님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일렉트라 컴퓨터. 오. 오래된 미래예요. 오래된 미래. 정답입니다. 와.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정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장군님, 네 분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BTS. 와. 책담 눈물 그 마지막 숨을 다 파이팅! 오! 오입니다. 와! 두 분 빼고! 두 분 빼고 다 맞춰주셨어요. 네. 치명적인 여자라는. 와! 너무 빠르셨어요. 아니, 문제도 안 됐는데. 네. 삼루파탈. 정답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어! 저는 꽃이라고. 와! 와! 자, 그러면 우리 결승 진출자 네 분이 정해졌습니다. 네. BTS! 화이팅! 훈련대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전투기 시뮬레이션을 해보잖아요. 대체 어떤 건가요?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전투 조종사가 될 수 있는 학생 조종사를 양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저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 리프팅 오른쪽 발부터 해서 네?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시끄럽게 한 다음에 오른발부터 무게가 꽤 나가서 아이고 그러면 지금 딱 앉고 오른쪽에 여기 우뚝 서 있는 게 네. 스틱이라고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저희가 핸들 같은 개념이고요. 왼쪽에 네. 있는 여기 뭉치를 저희가 네. 스로틀이라고 하는데 스로틀 네, 항공기 추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스틱을 네. 이제 당기기 시작하면 이륙하게 되고 이 왼쪽 이 레버를 올려주십시오. 네, 올렸습니다. 이제 그게 착륙 바퀴 기어가 올라가는 네네네. 오! 오! 스크롤이 걸려서 이제 추락하기 직전 네네네네 네, 오! 제가 지금 엔진을 높인 거죠? 이제 막 빼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앞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시면 리포팅 추락하시고 안 되죠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좀 줄일까요? 추력을 좀 줄여주시고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제가 방향치예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지금 있죠? 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안 되죠. 위로 올라가야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맞죠?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선생님? 아, 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쭉 이대로 가면 순항이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순항하는 거고 왼쪽 잠깐 고개 돌려보세요. 왼쪽에 지금 땅 보이시나요? 왼쪽으로 고개 돌려보세요. 이쪽이요? 네, 거기 지금 땅이 보이실 건데 네네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지형 지물이 모두 시연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종사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교관실에서 네. 항공기에 대한 비상 상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엔진이 고장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네. 비행기에 불이 붙었다던가 실제 비행에서 하기 어려운 기동이나 훈련 같은 거를 시뮬레이터와 CPT를 사용해서 지금 학생 조종사 훈련을 통해가고 있습니다. 고도 만피스 대한민국 영공은 문제 없습니다.
저는 군 생활 동안 총 80번 정도 읽는 게 목표입니다. 군대에서도 충분히 자기개발 같은 거 잘 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개발 수단으로 독서를 선택하게 되어서 80권을 목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와서 100권의 책을 읽겠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여기가 혹시 독서의 곳, 바로 김홍범 대대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른 들어오시죠. 아니, 근데 여기 들어오는데 약간 제가 군알못이거든요. 잘 네. 몰라요. 네. 근데도 무섭더라고요. 헌병대. 사람들이 이제 헌병이라고 그러면 좀 무서워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공군 헌병은 친절 봉사하는 헌병을 모토로 하고 있고 장병의 권익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부대를 방어하면서 부대 안에 있는 중요한 전력들을 보호하는 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의 양을 목표로 삼고 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옛날 어떤 선인께서 사나이 가슴에 그 만 권의 책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고 그거를 대학교 때부터 이제 그 뜻을 받들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첩은 제가 20년째 쓰고 있는 수첩인데 98년 7월 30일부터 제가 읽었던 책들을 그 순서와 저자 그리고 읽은 날짜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20년 동안 걸쳐서 2677권째 책을 읽은 거고 혹시 내가 독서를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뭐 이유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건이 있으셨나요? 우연히 서점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강렬한 정신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봤고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날아보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책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독서를 안 하는 사람에게도 혹시 추천해 주실 책 몇 권 있으신가요? 지금 하루 10분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하루 10분의 기적. 들어는 많이 봤어요. 네. 들어는 많이 봤어요. 핵심은 이 10분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면 많은 자격증이나 책이나 운동, 건강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10분이라는 시간만 부지런히 아껴도 일주일에 서너 권 이상은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젊은 인원들이 게임도 좋고 많은 스포츠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병행해서 독서를 많이 하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해볼 것을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싶고요.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한 줄 한 줄 쌓일 때 자기 안에 가슴 안에 책이 한 권 한 권 쌓여간다라는 재미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해서 편안하게 자기 인생의 하나의 습관이나 생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독서와 함께하는 인생에 분명히 자기 발전의 길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공군 제1 전투병단 다도광을 찾아라! 5, 6, 7, I love diva. 난 뭔가 달라, 달라, yeah. 달라, 달라, yeah. 좋습니다. 네, 네. 이번 팀 이름이 기지라고. 네, 기지. 기지. 네, 요즘 핫한 걸그룹인 있지와 지를 결합해서 저희 기지방어 전대에 기지를 나타낼 수 있는 영어 단어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네, 있지의 노래 뭐죠? 제목이 뭐죠? 달라달라. 달라달라. 네. 짧게 우리 댄스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댄스 가능하신 분.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와, 자신이 개까지 네. 해오셨다고 합니다. 오! 와!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냥 취미로 추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재학 중. 와, 무용 전공이셨구나. 뭔가 전공이 또 있었네요. 제가 보니까 예. 시설대대분들의 독서 목표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오, 기대됩니다. 시설대대의 김형진 상병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독서 목표 몇 권이시죠? 저는 저녁 때까지 100권 정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권. 저녁 할 때까지 100권? 네. 김재경 상병님 어디 계신가요?
어, 바로 옆에 계셨어요. 바로 옆에 계셨어요. 군 생활 동안 120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0권! 진짜 많은 목표가 더 많네요. 사실. 맞아요. 선배님, 요즘 무슨 책 읽어? 네, 저는 요즘에 고전 문학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거는 사기 본기라고 사마천이 쓴 이제 중국의 고대 역사서 이런 책입니다. 와.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갑작스런 돌발 퀴즈. 네. 사마천이 어떠한 형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궁형을 받은 걸로. 와, 박수, 박수, 박수.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만연하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백인들의 폭동을 다룬 이 작품은요, 1960년에 출간된 하퍼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름은 앵무새 주객이다, OX. 오입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김영진 장병님. 자, 김재경 장병님. 아, 이제 이번에 120권의 명이. 기대가 더 많이 되네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네. 아까 제가 그 돌발 퀴즈. 돌발 퀴즈를 맞추셨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예. 공자의 핵심 사상은 인이죠. 논어에는 인자가 108번 나온다. O, X. 긴장감이 흐르고 가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단호한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야,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 너무 아쉬워요. 아. 인자가 108번이 아니고 몇 번이 나오죠? 106번이 나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좀, 아, 이 두 번의 차이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아동 작가 권정생의 대표작인 강아지똥. 가장 버림받는 존재인 강아지똥도 알고 보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그림책입니다. 작품 속의 강아지똥은 할미꽃을 피워내는데 소중한 거름이 되었다. OX. 오. 명예입니다. 아... 한전의 명예를 걸고 파이팅을 하였으나. 아, 정답은 민들레. 네, 그렇습니다. 민들레였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승태 장명님. 네, 이승태 장명님. 네, 안녕하세요. 예. 1992년 출간된 박완서의 장편 소설로 작가 자신과 가족 이야기가 담긴 자전적 소설입니다. 책 제목은 바로 그 많던 땡땡은 누가 먹었을까? 인데요. 여기서 땡땡은 앵두이다. OX! 하나, 둘, 셋! X. 정답은 싱아죠, 네, 싱아. 그렇습니다. 이제 좀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간식으로 주로 먹던 싱아입니다. 예, 싱아가 네. 정답입니다. 1878년부터 1885년에 걸친 시기에 보부상의 삶과 활약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김주영의 대하소설 제목은 상도이다. OX. 오입니다. 땡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오입니다. 라고 하셨지만 X였습니다. 정답은 객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도는 이제 최인훈의 소설이고요. 네. 아. 장병님 어디 계신가요? 네, 프라의 봄을 직접 경험하고 집필 및 판매 금지 등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망명한 작가. 이 작가의 이름은 카프카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입니다. 땡이에요. 됐습니다. 아, 점점 네. 해자 부활자 느낌이 오고 있어요. 해자 부활자 느낌이 오고 있어요. 네, 지금 한 절반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정답은 밀란 쿤데라였습니다. 네. 밀란 쿤데라.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각자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앉을 권리이다. OX. X요. X요. 어떡하죠? 잠깐만요. 냄새가 점점 더 짙게 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다 같이 살아나려고 일부러 하신 거죠? 의리가. 네, 의리 있네요. 의리. 네. 좋습니다. 네. 자신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증상. 그 과장을 사실로 믿는 증상을 과대망상이라고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정말로? 예.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X. X입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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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 소신 있게. 앞에서 엄청 소신 있게 해주셨는데. 아~ 같이 지켜주시지. 너무
아깝게 말려들었어요. 너무 기회를 많이 주니까 헷갈렸네요. 이제 약간 이쯤 되면 눈치 게임인 것 같은데. 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온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작가나 기자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글은 땡땡땡의 힘으로 쓰는 것이다. 이 땡땡땡은 엉덩이이다. OX. 오이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 바꿔도 돼요. 오이입니다. 오, 오? 정답입니다. 와. 굉장히 잘 왔어요. 옆에서 웃으셨거든요.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완포 세대라고 한다. OX. X 하겠습니다. 안 바꾸시겠습니까? 예. 확실하게? 예. 완포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라고 부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N포 세대였죠. 네, N포 세대가 특정 숫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N포 세대라고 불립니다. 판타지 속에는 엘프, 드래곤, 뱀파이어 같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일정한 수명이 지난 후에 스스로 불타거나 불 속에서 들어가서 재가 된 후 그곳에서 다시 환생하는 존재를 불사조라고 한다. OX. O입니다. 자, 눈치 게임 시작하나요? 제 표정을 잘 보고. 네. 줏대 있게 가겠습니다. 오, 줏대 있게. 오, 야.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줏대가 살짝 없었던 장원준 상병님이 조금 그렇게 되네요. 민망해집니다. 얼굴 빨개집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연금술사의 작가는 파울로 코엘료이다. OX. 오 하겠습니다. 지금 정답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기회 딱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눈치 게임. 정답자가 너무 없어 지금. 자신 있게 가겠습니다. 오로. 오로? 오? 맞나요? 네, 오로 가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역시. 소신과 줏대가 확실해야 됩니다. 네. 1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2단계로 최종 네 분을 뽑을 거고요. 네. 그 전에 우리가 또 기지팀의 끼와 장기를 알아보는 네. 시간. 걸그룹 다이아의 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예. 기대됩니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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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가 각기 맞아. 아, 몸의 그 각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 수줍어 했지만 네, 음악이 나온과 동시에 아, 화려한 네. 몸짓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행시를 한번 싹 사행시. 아, 좋습니다. 보면서. 자, 기자 먼저 출발해 주시죠. 기. 기가 막힌다. 지렁이가? 지렁이가? 기가 막힙니다. 지렁이가. 일단은 이어갑시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렁이가. 방방 뜁니다. 호흡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흡 갑니다. 땅이 땅인 것 같아요.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살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지렁이가 방방 뜁니다. 네, 아, 와. 사행시네요. 이런 사행시인데 또 처음이죠. 이제 난이도 좀 올려서 네. 주관식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주관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만 살아남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려운 문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네. 1993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매년 300만 명이 걷고 있지만 단지 15%만 완주하는 순례길로 끝나겠죠, 당연히. 예. 네. 산티아고 순례길. 정답입니다. 네. 헬스로 근육을 키운 게 아니라
외근이 더 키웠습니다. 그렇죠. 와, 좋습니다. 이분의 공부 방법은 반복 학습이었습니다.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입니다. 성리학을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분입니다. 이분은 네. 집회에 등장하십니다. 네! 율곡이. 땡입니다. 자, 율곡이 아니면 장병님?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가는 과학자입니다. 그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메탄 호수가 있음을 예측을 했고요. 초기 지구의 대기에 강력한 온실가스가 존재한 것도 입증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빅 히스토리 코스모스의 저자이기도 한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칼로 시작합니다. 네. 칼 루이스. 칼 루이스! 땡! 땡! 야, 칼 루이스를 알고 계시네, 근데. 아주 오랜만에 육상 선수예요. 네, 정답. 예. 칼 세이건? 칼. 칼 세이건? 정답입니다. 이제 네. 한 분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진출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을 앓는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소설입니다. 부성애의 상징이기도 한 이 소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예. 네. 아, 다시고기? 정답, 정답입니다. 와. 타이밍스 많이 하네요. 네, 와,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 진출자가 되셨네요. 이렇게 예, 박철헌 장병님, 윤강민 장병님, 장원준 장병님, 그리고 김민창 장병님 네 분이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결승에 진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꼭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결승에 나가게 돼서 정말 기쁘고 저희 화생방 지원대 화이팅! 화이팅! 엄마 조금만 기다려 휴가 받아서 금방 집 갈게. 와, 진짜 진심이 묻어나는 소감이야.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 기지, 기지,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왔는데 소개시켜 주실 분 좀 계실까요? 저 있습니다. 있습니다. 딜전 투병이단 밴드 동아리 서스테인입니다. 서스테인 네. 맞죠? 그럼 우리 서스테인은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 밴드예요? 아, 서스테인은 음악에 그 재능과 관심 있는 부대원들이 모여서 치유라는 타이틀을 갖고 연주하는 밴드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밴드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 밴드가 우리 부대원들한테 주는 좀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은 밴드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동료들이 네. 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 다양한 경험을 군대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힐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감각은 범죄다라는 이희원 저자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또 감각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약간 제 인생에서도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취직을 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무용을 접하게 되면서 제 감각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무용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계기도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이 저한테 의미가 있고 또 인간답게 사는 어떤 감각의 개방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군 제일 전투비행단 다도왕을 찾아라! 예. 이런 팀은 처음이야. 슈퍼비라는 Black is a brown, brown is a yellow, yellow is a white, white is a word. 아, 이건 X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내가 죽일 놈이지 우리가 어긋날 때면 1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여자! 여자! 위! 위! 위!